자, 이렇게 톡을 키운 감자를 심어줍니다. 톡이랑 감자를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거를 심어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씨앗이 싹이 터 돋은 것을 심어줍니다. 이렇게 캐서 심어주면 되겠죠. 싹이 안 보이는 것은 심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잘 난 것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벌써
아이, 안녕하세요. 좋나요? 감자 싹이 이렇게 많이 난 것과 나지 않은 것과 그 나중에 제가 표식을 해서 어떻게 심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래 보시면 싹이 많이 나서 이미 뿌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뿌리가 안 난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,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씨감자 묻은 것들도 보면 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 뿌리가 나지 않고 이 속에서 썩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거야 뭐 나기 싫다고 하는 놈은 어쩔 수 없죠. 그렇지만 이래 보면 100% 다 씨가 싹이 돋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우, 이쪽은 너무나 꽉 우거져서 뿌리가 지금 많이 꽉 우거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자,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깊이 다서 이렇게 감자를 묻어줍니다. 뿌리를 뿌리를 온통 땅 속에다 묻어주면 되겠죠. 조금 전에도 동네 어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. 지금은 감자를 이렇게도 심지만 예전에는 보리를 베고 나서 그때 바로 심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계절이 더 따뜻한 기온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심어도 수확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것은 속으로 완전히 묻어주고 이미 난 싹은 이렇게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보시면 똑같이 한날 한시에 묻어도 이거와 같이 싹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싹만 터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싹만 있는 거는 땅을 더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이 연은 무리였다. 어? 이 비닐 속에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음 날 여기는 물을 한 번 더 푹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아픕니다. 이거 생땅입니다. 생땅. 이거 아,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생땅이네. 생땅. 아, 물이 전혀 없네. 휴, 이거 살아날지 모르겠네. 뿌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서 서로 얽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랐을 때는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미리 약간 싹만 올라오면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지금 뿌리가 싹이 올라와서
이런 걸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싹이 이 정도 올라오면 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싹을 묻어도 일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 지난번에 묻을 때 이거는 싹이 기본적으로 나 있던 것들을 묻은 것이고 이것은 이 씨감자들은 전혀 싹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묻은 것들입니다. 이거는 싹이 전혀 없습니다. 이거 뭐 뿌리가 서로 엉켜서 이렇게 엉키기 전에 사실은 심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. 이건 심기에는 자. 자, 유심히 보시면 이 세 개는 아직도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. 전혀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을 감자로 심어놔도 싹이 돋을 리가 없습니다. 특히 비늘 안에 묻으면 썩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것은 거의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